그래. 너무 고맙다. 자, 봅시다, 여러분. 5강 2번. 자, 비록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바로, 자, most 중요하죠? almost가 안 되는 이유. almost 뭐라고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라면 뒤에 뭔가 수식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most는 얘는 뭐고 반면에? 대부분이란 명사로 쓰여서 묶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그 도전들을,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be going to 그 어려움에 직면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야, 이게 또 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 자, 우리는 have a bad experience, 나쁜 경험을 갖게 되고 그 압박감에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피할 것입니까? 다 도피할래? 아니면 우리는 찾을 것입니까? 강인함과 내면의 어떤 나의 쓸 수 있는 자원, 자질을 찾을 것입니까? rise가 이게 뭐죠? 오르다라는 뜻이고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요 뒤에 묶여서 요 어려운 점에다 대고 내 몸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뭐에 대처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건 뭐예요? raise가 되면 안 되겠죠. raise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뭐뭇을 들어 올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rise to the challenge 기억하자. 그 어려움에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잠재력을, 보세요. 잠재력을 발휘하다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등장해. 뒤에서부터. 요게 지금 키워드가 거의 질문의 주제가 돼요. 아니면 우리의 잠재력을 actualize, 실현시키고 발휘할 것입니까? 잠재력을 발휘하자는 얘기죠. 자, 대신 이제 앞에 있는 용을 받아도 되고 뒤에는 용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용어인데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란 당신이 mean to가 이제 이게 뭐뭐 하고자 한다고 당신이 되고자 의도되다 이렇게 돼요. 당신이 되고자 의도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actualize of potential 이란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당신의 10대 시절을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잘 직면하는 것은 줄 겁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기회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거예요. 그 다음, 당신이 당신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로 지금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동사투로 이어져요. 그 직면한 어려움들로부터 학습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어려움들로부터 성장하게 될 때까지가 맨으로 나와볼게요. 그때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재력을 발휘해라. 자, 그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require 보자.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죠. 그래서 동사가 나올 때 일단 뭐라고? 거의 80%는 to를 붙인다. 반복되기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 인생의 어려운 점들은 요구할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이게 요구하다니까 하게 만들더라자.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요구하도록 내면의 자원을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 자원은 reside가 살다 거주하다죠. 당신 안쪽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요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처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게 된다. By doing that을 보시면 이 doing that 앞에 있는 요걸 계속 받아요. 요거 doing that은 그래서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come to 동사원형은 오다가 아니라 이런 뜻을 하게 되다. 당신은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come to가 또 생략됐고 당신은 자신만의 아까 했네 innate 뭐라고?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사업고 뒷문장에 뭘 의미하는지가 없기 때문에 와세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뭐 함으로써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being challenged가 동명사 주어고요. 어려움에 PP니까는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은 present가 동사로 뭐라고? 제기하다, 제공하다, 제시하다.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은 당신에게 이걸 받아요.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제공하다는 동사도 여기 provide도 마찬가지고 provide, supply, 제공하다는 동사 다 마찬가지예요. 얘들의 특징은 뒤에 전치사 with가 있을 때 얘가 을르의 뜻이 돼요. 따라서 앞에 게 뭐가 된다? 누구에게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자, to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요게 누구에게가 되고 앞에 게 뭐가 돼요? 뭐뭇을이 돼요.
그러면 앞뒤가 바뀐 거야. 푸는 안 돼요. 포도 마찬가지. 포는 배려의 느낌이기 때문에 뭔맛을 위해가 돼요. 뒤에 거를 위해서 앞에 거 뭐가 된다? 을룰이 돼요. 또 그래서 포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제공하다라는 동사는 다 이렇게 써요. 미드가 오면 뒤에 게 을룰이 된다. 앞에 게 따라서 에게가 된다. Actualization이란 이게 발현시키는 거, 현실화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이 뒤에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동명사만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 5강의 5번으로 갑시다. 5번. 아, 요거는 요거는 요것도 형광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첫 문장하고 형광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자, Great 머시기 어떠한 우림 속에서 곰들은 drag가 맞아? drag 질질 끌다 끌다.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살몬이 아니라 salmon, L이 묵으며 연어를 어디로? 숲속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요. 콤마 웨어리다. 웨어를 나왔어요. 뒷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해야 돼요. 콤마 웨어를 특별히 바꾼다면 뭐로 바꾼다고? 엔드 대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끌고 간 숲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뒷문장 완전한 거기 때문에 위치 틀리고 대어만 쓰면 안 되죠? 대어는 뭐가 아니라 뭐다 이건? 접촉사가 아니라 부사기 때문에 문장 연결 못합니다. 엔드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끌고 간 그곳에서 곤충과 자 펀자이라고 있고요. 원형은 펀거스 버섯균류. 자 그곳에서 풍기. 아 풍기 인상. 자 여러분 제가 웃는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미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끌고 간 곳에서 곤충과 균류들은 엄마한테 얘기해주겠다. 웃으시라고. 엄마 풍기 인상 뭔지 알아? 영어야. 자 곤충과 균류들이 바꿉니다. 연어를 A를 into B로 바로 나무의 식량으로 연어를 바꿔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연어 먹고 나면 여기는 안 나오죠. 연어 먹고 나면 대가리 이런 건 딴 거 남잖아. 그지? 안 먹는 게 있잖아.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나무의 원재료가 된다 이런 얘기.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다. 자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얘도 외열이 안 돼요.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추리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그 다음에 제공해요. 어? 뭐가 나왔니? 투가 나왔죠. 누구에게 이게 뭐가 돼? 을룰이 되죠. 여기 위트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새를 제공하다가 된다고. 자 그리고 이 나무들은 제공해요. 바로 고향 혹은 집 서식지를 누구에게? 바로 새와 그 나무 있대요. 나무입니다. 나무에 나뭇가지 안에 새에게 지낼 곳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투비가 또 이어져요. 또 늑대들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댄이 굴입니다. 이 대열도 나무예요. 나무의 뿌리 아래에 있는 굴 속에 늑대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다 서로 연결됐다 이런 얘기였고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긴 이 정도 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쉽습니다. 자 그래서 6강으로 6강 됐고 7강으로 가보죠. 7강은 안 들어간 학교도 있죠? 들어간 학교만 일단 들으세요. 7강 숨 쉬고 들어가지? 예. 자 7강 해봅시다. 예디도 들어가지 7강. 자 1번부터 피라루코란 얘기가 피라루코. 피라루코는 뭐 중에 하나인데 자 원어브 뒤에 뭐가 온다고? 안 들어가니? 아 그럼 공부하고 계세요. 잠깐 교재 꺼내시고 교재를 안 갖고 왔나? 그럼 해야지. 자 피라루코는 뭐 중에 하나인데 원어브 뒤에 항상 뭐가 된다고?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복수가 되면 안 돼. 왜? 피쉬는 한 마리도 피쉬고 백만 마리도 피쉬입니다. ES를 안 붙여요.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해. 이때 뭐가 된다? 물고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일 때 도미, 참치, 뭐 광어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할 때 피시스가 되지만 물고기 여러 마리를 말할 땐 복수 형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S 붙이면 안 돼요. 반대로 자 피라루코는 가장 큰 fresh water가 신선한 물이 아니라 그랬죠. 민물, 그지? 소고기 없는 물 가장 큰 민물고기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숫자 앞에 없던 이런 뜻 바로 10피트 길이까지 달하고요. 그리고 자 웨이가 동사로 뭐라고요? 뒤에 뭐 무게가 나오면 얼마의 무게가 나가다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분사로 앞에 있는 얘를 수직하기 때문에 ing로 꼭 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얼마? 400파운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ing로 수직해줘야 돼요.
자, 그건 진짜 강 속의 괴물이라 할 수가 있죠. 자, 피라루크의 크기 때문에 그거 불리는데, 뭐라고 불리는데? 오브동격. 즉, 다시 말해서, 드래곤피쉬, 용 물고기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물고기 마찬가지로 이해서 안 붙였죠. 모든 물고기는 호흡할 수 있는데, 물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얘 피라루크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대부분의 올머스트 메틀이죠? 올머스트 뭐라고 할까? 부사입니다. 물고기 명사 소식 못해요. 대부분의 물고기와는 달리. 또 콤마 위치니까 엔드데이로 바꾸자. 대부분의 물고기는 사용하는데 그들의 아가미를 바로 산소를 테이크인 흡수하기 위해서 물로부터. 근데 피라로크는 필요를 니드하고 뒤에 투부정사죠. 와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해수면으로 와야 돼요. every 뒤에 원래 단수명사인데 s를 붙이는 경우는 뭐가 된다고? 뭐뭐? 마다라는 뜻이 돼요. 10분마다, 대략 10분마다 해수면으로 나와야 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헬프가 나왔죠? ing 챙기지 뭐. 이것은 도와줘요. 피라로크가 생존하는 것을 바로 진흙 호수 속에서, 아마존의 진흙 호수에서. 웨어리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은 또 어떤 문장? 또 완전한 문장이에요. 또 바꾼다면 콤마 웨어리니까 엔드 대열로 바꾸면 되죠. 아마존의 진흙 호수에서 릴은 억스에서 뜻이 뭐지? 그러는 건 거의 산소가 없다는, 산소가 거의 이용 가능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리를 자리에 퓨는 당연히 틀린 거고 셀 수 있는 거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리죠? isn't가 돼도 안 되지. 자체가 이미 부정이 만들어졌다. 리를로서. 자, 피레로크는 뭐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얘는 원오브가 오고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얘는 지금 s를 붙여줘야 돼요. 식사들 이렇게. 자, 피라로크는 그 현지 사람들의, 현지 어부들의 가장 좋아하는 식량, 식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고기의 every는 단수죠? s 안 붙이죠? 그죠? 뭐뭐마다를 제외하고는 물고기의 모든 부분이 섭취가 됩니다. 심지어 피라로크의 거친 스케일, 비늘이 are considered 여겨지는데 valuable 봅시다. 어떻다고? 가치가 있다고, 귀중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사용됩니다. 줄로, 줄이란 건 이제 사포 같은 줄로 사용이 됩니다. 요 귀중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챙길 게 뭐가 있어요? in, 자 미주야 invaluable 이 자리에 쓰면 될까 안 될까? in, 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invaluable 이 자리에 쓰면 될까 안 될까? invaluable 될까 안 될까? 돼? 이들부터 부정이 되는데? 뜻이 뭐다 이거? 뜻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알아서?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매우 귀중한, 그죠? 오히려 강조가 돼요. 매우 귀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자 그럼 미주야? priceless. 너 이거 들었었니? priceless. 얘도 뭐예요? 얘도 되죠. 매우 귀중한 뜻이고. 안 되는 게 뭐라고? valueless가 안 된다. 가치 없는 이란 단어다. 이게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피라로크는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데디아한테 생각됐어요? 요게 요까지 볼까요? 데디아를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gorgeous, 멋진 거대 물고기가 be around, 아까 뭐라고? 있다는 뜻이라고. 있다, 존재하다. 자, 오랜, 앞으로 다가올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오직 특정한 정해진 그 부족의 사람, 그 지역 사람들만이 허락됩니다 하고. 자 요게 틀린 이유는 뭘 보고서? 얼라우가 있죠, 그죠?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얼라우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역동사, 직역동사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동태로 바뀌도록 똑같아요. 자 그 특정 그 지역의 사람들만이 허락됩니다. 제한된 숫자의 피라로크를 해마다 잡는 것이 몇몇 사람들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2번으로 가셔야 되죠? 2번으로 가시고 2번도 요것도 요것도 동사 몇 개 챙기고 형광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암기를 살짝 암기를 살짝 일단 incorporate 이란 동사 요거 결합시키다 병합하다 결합시키다 생소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include 뭐뭇을 포함하여 라는 건 항상 ing 형태로 쓴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형광펜 at the heart of the theater 그 극장의 중심에 중심부에 지금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서 동사가 나왔죠. 뭐라고? 도치가 된 거예요. 주어가 뒤로 간 겁니다. 이 장소의 표현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땡긴 구조거든. 그래서 반드시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was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도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워즈가 된 거지. 뭐 워는 당연히 틀리고요. 헷갈리지도 않지. 앞에 다 단수기 때문에 워는 당연히 틀리고 being이 틀리다. 이게 동사 자리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at the heart of the theater 장소표 먼저 나오고 있다 was로 나오고 있었다 was 주어가 the circular 원형의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뒤에 동격 설명으로 자 이 원형 오케스트라는 중심 공연 지역이었고요. 이렇게 되고 도치된 거 뭐 아니어도 이 정도 알겠죠? 아니어도 알아두시고 자 이걸 잘 보자. 55개 row가 뭐예요? row 열 그치 열 줄 쌤이 아까 절반이라고 그랬죠. 반 원형의 티어가 여러분이 말한 그 티어 몇이냐 그랬잖아. 그 티어라고 등급 명사로 등급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이제 등급을 매기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단으로 된 단이라는 게 등급이잖아. 이게 몇몇 이렇게 짜지는 거잖아. 단으로 된 좌석 이렇게 돼요. 시즌 명사고요. 자, 반 원형의 단으로 된 층층이 있는 그런 좌석에 55개 열들이 그죠? 대충 그림 그려죠? 아 이렇게 쫙쫙 있는 게 그게 이렇게 있다. 55개 열로 돼 있다. 그것이 동사로 가요. carve가 뭐였지? 아, 조각하다, 새겨졌다. 새겨져 있는데 어디 안에? 언덕 쪽에다, 언덕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치한 게 아니라 언덕을 깎아서 좌석으로 만든 거예요. 55개 줄로. 콤마 위치 그리고 엔드 데이로 바꿔서 앞에 있는 요 열들을 받자. 그 55개 열들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뭐만큼? 지금 14,000 빨리 얼마죠? 14,000 오케이. 14,000명만큼이나 이 allow란 동사가 얘가 수요 동사도 돼요. 누구에게 뭐뭇을 허락해 주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55개 좌석 줄은 14,000명만큼이나 많은 스펙테이터 뭐라고 이거? 보는 사람, 관중들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훌륭한 시야, 광경을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챙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쉽습니다. 7강의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할 수 있을 듯? 준비한 거? 자, 7강 6번. 6번은 왜 하냐면 되게 쉬운데 너무 쉬워서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 혼자 하시라 하고. 그래서 한번 합시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얘의 생태에 대한 건데 얘 찾아보시면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눈 탱그랗고 조그만 원숭이에요. 개요. 이거 보게 되면 원숭이 하면 눈 탱그랗고 존나 크고 제 꼬리 길고 막 이런 애잖아. 전형적인 개입니다. 원숭이 종류예요. 자, 얘는 사는데 이 숲속에 바로 남서부 마다가스카 숲속에 삽니다. 자, 이거 잘 보자. 리브가 되면 틀리니요? 왜 틀리죠? 리브가 되면 틀리니요? 스피시즈란 단어 주의하라 그랬죠. 뭐다 이거? 스피시즈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다 된다. 단수나 복수나 둘 다 S 이미 S가 붙었기 때문에 S도 안 붙여요. Species. 그러면 단순지 복순지 뭐 보고 구분한다? 정황상 구분한다. 지금 종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잖아. 단수일 거라고. 또 앞에 얘도 this가 아니라 this고 주어 단수입니다. 그래서 leaves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 종은 사는데 조그만 집단을 이뤄서 또 나왔네 up to 바로 대략 12명까지의 집단을 이뤄서 사는데 이 집단은 포함합니다. More or less 다소 혹은 거의 거의 동등한 숫자의 성인 남성과 암컷과 수컷을 포함합니다. 그 집단은 defend가 뭐지? 방어하다. 방어하는데 territory 조그만 영역을 방어해요. 그들은 사용해요. scent라고 있고요. scent가 아닙니다. scent. 냄새를 사용하는데 표시하기 위해서 영역의 boundary,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원숭이는 12월에 짝짓기를 하고요. 바로 at the height of, height가 뭐라고 이게? 높이. 그래서 뭐가 최고 절정일 때, 가장 높을 때, 바로 번기가 한창일 때 얘들은 짝짓기를 합니다. 자, 한 마리의 어린 새끼가 태어나는데 바로 이후 짝짓기하고 5개월 뒤에 임신기간 5개월인가 봐. 5개월 뒤에 태어나게 되고요. 레러는 나중에고 레이러는 나중에고 레러가 뭐라고 이게 안 되죠? 얘는 후자라는 뜻이라고 뒤에 거. 자 그리고 그 태어난 새끼가 윈드 젖이 떼어지게 돼요. 약 7개월 뒤에 젖이 떼어지게 돼요. 자 이 원숭이는 움직이는 이동하는데 바로 나무를 통해서 방법은 립이 뭐라고 이게 훌쩍 뛰어넘다 도약하다 도약하는 걸 통해서요. 그들이 점프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증가되는데요. 약간 증가되는데 뭐에 의해 조그만 날개 모양의 피부에 의해서 그들의 짧은 forearm은 팔인데 앞 for 앞에 있는 거니까 팔뚝이 돼요. 그들의
팔뚝 어디서 그들의 팔뚝 아래에 있는 조그만 뭔가 이제 날개 모양 뿔가 있나봐 날개 같은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점프가 연장이 돼요. 땅에서는 이 원숭이는 이동하는데 허비 머저에게 토끼처럼 뛰는 거, 깡총깡총 뛰는 거, 깡총깡총 뛰므로써 옆으로 깡총깡총 뛰므로써 그들의 하인드는 비하인드에서 봤듯이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뒷발을 이용해서. 자, 팔꿈치들이 헤어던 밖으로 이제 더 바깥으로 쭉 뻗어지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 양쪽으로, 양쪽 바깥으로 쭉 뻗어지게 돼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원숭이는 먹는데 모든 유형의 식물 재료를 다 먹고요. Apart from이 이랬던 먼것을 제외하고 한 단어로 뭐겠니? 한 단어로 except지 뭐 그죠? 또 뭐도 돼요? but이라는 것도 전치사로 또 같은 뜻이 있다. 바로 뿌리 채소, 뿌리 식물 제외하고 다 먹어요. 자, 우기, 권기 말고 우기에 그들은 preferred에는 투부정사만 쓰는 거 기억하시고 먹는 것을 선호하는데 쉽게 소화되는 소프트한 과일과 꽃을 먹는 걸 선호해요. 그러나 권기에 그들은 rely on 뭐라고요? 의존, 동의요? depend on, count on, 나무, bark는 뭐예요 이건? 나무 껍질만, 나무 껍질과 이파리를 좀 바삭거리는 걸 먹는 걸 선호합니다. 진짜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7번. 자, 7번. 요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어법이나 어휘 등을 잡아보자. 미국의 퍼스트 패밀리가 뭐라고 이게? 대통령 일가. 그때 제가 미국 대통령 일가 하면서 에어포스원 얘기하면서 막 미국 정치 얘기했었나? 여러분 많이 했나? 안 하셨어요. 아니, 아니 어딘가 했는 내가? 수요일 반. 언제가 했어? 언제가 이거 미국 대통령 그 뭐 했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거 전부 다 1이라는 숫자 붙인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패밀리가 대통령 일가가 돼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2는 이상하잖아. 에어포스 1 이렇게 돼요. 미국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건 원을 집어넣어, 원. 그러면서 이제 미국, 너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알아? 이러면서 트럼프 얘기하고 막 그래서 미국 정치 막 얘기했거든. 아무튼, 자, 오늘은 때가 아니고. 자, 미국 대통령 일가 중에 한 명의, 여성 가장으로서 아비가일은 대단히 많이 엄청나게 영향 미치다는 동사는 오늘 안 쓴다. 똑같은 거 계속 등장하죠. 바로 두 명의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존 아담스와 그녀의 아들이 바로 존 퀸스 아담스.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둘 다 대통령이었어. 쩔죠. 자, 그녀는 또한 인정받았는데 뭐 중에 하나로 그래서 뒤에 또 복수명사가 맞죠. 라이럴 받으면 안 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대단하고 가장 productive 뭐 원래 뜻이 뭐예요? productive 생산성이 뛰어난 걸 가장 많이 쓰는 일, 가장 많이 편지를 쓰는 자 편지 쓰는 사람 중에 하나로도 인정받았어요. 아비가일은 요때 태어났고요. 여기에서 태어났고요. 원이 나왔기 때문에 또 너랄스가 되고 세 명의 딸 중에 한 명인데 어디에? 자 바로 무슨 뭐 그 무슨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무슨 뭐 모임을 갖는 무슨 뭐 교회 회가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무슨 교회 종파의 목사 세 딸 중에 한 명이었고 이 교회 목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 목사 누구냐면 윌리엄 스미스. 그리고 또 이 사람과 교회 목사인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두 사람의 딸 세 명 중에 하나인 아비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원 혹은 아비갈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원으로 가셔야 되고 주어 단수입니다. 이 아비갈은 그 다음 차이드 명사죠. 시클리가 밑줄 거 했을 때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병약한이란 형용사, 형용사. 그래서 어법상 맞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비가일은 병약한 나이였어요. 어텐드의 특징은 뭐다? 뒤에 전치사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어디에 다니다라고 할 때 아비가일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 being에 생략된 분사 부분이에요. 여기 원래 as she was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죄다 형용사나 PP가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다 지워버리고 being 돼서 생략돼서 형용사가 남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quite를 틀리고 또 이게 내성적인이라고 할 때 항상 PP 형태로 써요. ing를 안 씁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 특정 동사가 분사가 됐을 때 그냥 형용사처럼 쓰는 게 있어요. 복잡한 용어로 뭐지? complicating이니 complicated이니 complicated죠. 그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형용사를 쓴다. 복잡한이라는 단어로. 작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뭐를 가진 피어스가 이렇게 뚫어 꿰뚫다는 뜻이죠. 뚫어보는 듯한 까만 동공 눈동자를 가진 이러한 작고 조용한 내성적인 아비가일은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가지고 있었는데 빠르면서도 호기심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도 잘 들어갔다. 자, in spite of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올도 틀리고요. Fervent이란 건 이제 형식적인, 그래서 형식을 갖죠. 정규 학교 교육이 부재했으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열렬히 탐구하는 독자였고요. 이 독자라 함은 잘 이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잘 꾸며진, 잘 갖춰진 서재를 이용을 잘했어요.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literature 뭐예요? 문학을, 역사를, 철학을. 자, 여기다 마지막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으로. 이 시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자기 독학했다는 얘기할 때 항상 herself 쓰셔야 되고, 아비가일은 누구 가르쳤다는 얘기 뜬금없죠. 독학한 거야, herself. 프랑스어를 독학했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was tutored 뭐니 이거? 개인 교사, 개인 교습하다. 개인 교습을 받았는데 maternal이라는 건 이거 엄마 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돼요. 바로 그녀의 엄마 쪽, 외할머니에 의해서 개인 교습을 받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 여기 좀 헷갈려요. 콤마 후에 나오죠. 일단 콤마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엔드 플러스 선행사로 바꿀 수 있어요. 선행사로. 근데 뒷문장 보시면 she adore 요게 아주 좋아하다라는 뜻이거든. 아주 좋아하다. 얘는 콤마 후면 주로 콤마 선행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생략된 건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어서 생략된 거예요. 그 뭐다? and하고 she adore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her가 들어가요. 그 여기 이 her는 누구다? 바로 앞에 있는 외할머니를 받아야 되고, 이 she가 뭐가 된다? 이게 외할머니가 아니라 이게 아비가일이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녀의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she를 헷갈리면 안 돼요. 얘 누구다? 아비가일. 뒤에는 지금 할머니가 선행사로서 앞에 게 뒤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주의하시고 뒤에 것도 잘 보셔야 돼. 봐봐. 그럼 얘도 지금 연결, 얘도 콤마 후라는 얘기죠. 그죠? 얘도 콤마 후죠. 그럼 얘도 뭐로 바꿀 수 있어? and she로 바꿀 수 있지. 선행사 뭐야 지금? 외할머니니까. 또 이후도 누가? 이것도 외할머니야. 똑같이 주어 자리 온 거야. 그리고 외할머니는 좋아했는데 이렇게 돼요. 외할머니는 뭘 좋아했냐? 바로 happy method. 메터드가 뭐였지? 방법. 행복한 방법을 좋아했다. 어떤 방법? 그 행복한 방법이란 섞는 건데, 뭐야 이게? 교육과 재미를 다 함께 섞는 행복한 방법을 좋아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아비가엘은 아주 좋아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답지에도 이렇게 봤어요. 이걸 아비가엘로 보고 뒤에 생략된 이걸 할머니로 봤고, 그 다음 주어 요 쉬를 할머니로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행사를 보고서 결정을 한다. 이 씨가 누군지 잘 본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후자리에 와서 틀리다. 네. 당연히 틀리죠. 선행사가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있는 거라고. 앞에 할머니로 이제 엔드로 연결돼서 안 보일 뿐. 자, 그 다음 8강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되게 많이 하네.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 거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뒤에 그러니까 9, 10, 11강 충실히 11강 들어가죠. 90, 11강 나머지 또 질문하면 거의 다 하게 되는,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자, 보자. 아이들은 배우는데 대단히 많이 유용한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우정 문제들로부터. 그 다음 똑같아요.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 자리입니다. It is 거의 항상 실수입니다. 개입하는 거. 너무나 빨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뭐? 바로 많은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끼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때때로 이거는 literally 뜨지 말라고, 이거 말 그대로 때때로, 이건 말 그대로 hands on 이런 뜻이죠. 실제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실제 직접 접하는, 말 그대로 직접 하게 되는 학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빨리 개입하는데 이거는 실수입니다. 애들이 시행착오를 겪도록 지켜봐 줄 줄 알아야 된다. 자, 또한 실수입니다. 바로 가정하는 거. 대디하라고 모든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소년이든 소녀이든지 간에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실수래. 똑같은 패턴의 친구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이 가졌던 것처럼 똑같은 친구를,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릅니다. 서로 서로와 다르고 또 다른데 부모와도 다릅니다.
몇몇은 자 perfect 뒤에 뭘 쓴다고 그랬죠? to 부정사 확인됐죠, 그죠? 이게 원래 어법으로 이제 어법은 안 될 거예요. 몇몇은 선호해요. 어떻게 친구가는 스타일이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몇몇은 선호해요. 아니면 단순히 선호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데 어떤 결과 더 큰 집단의 친구들을 갖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여러 두루두루 하게 애들이 있다. 자, 뒤에 분사 부분이에요. with 아까 뭐라고 목적어 나오고 관계에 따라서 ing pp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드 일단 안 되지. 전치사기 때문에 그죠. 어떠한 한 친구 중에 어떠한 한 사람도 스탠드업 두드러진 애가 없는 채로 이렇게 돼요. 뭐로서? 특별한 친구로서 두드러진 채가 없는 채로 그냥 여러 애를 많이 사귄다. 이런 애들이 있고. 자, 몇몇은 또 얘네 말고 또 다른 어떤 몇몇은 컨텐트 만족하는 이에요. 만족하게 될 것인데 1년에 베스트 프렌드로 아주 좋은 친한 친구들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은 그저 한 명이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에 불과한 베스트 프렌드들이고요. 어떠한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썸이 또 생략된 거예요. 또 일부 몇 명 아이들은 그에 따라서 초대받지 않게 됩니다. 모든 파티에 초대받지 않게 되죠. 베스트 프렌드가 두 명밖에 없어. 모든 파티에 초대 안 되죠. 두 명한테만 초대되는 거지. 그지? 그에 따라서 요 몇 명이 자 베프 몇 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에 따라서 초대받지 않아요. 모든 파티에는. 근데 모든 파티엔 초대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스타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상당히 행복해 하는데 with 뭐 요 몇몇 아이는 앞에 있는 몇몇 아이와 또 다릅니다. 또 얘네 말고 또 다른 몇몇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뭘 가지고 with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거의 없는 거 부정이라고. 특별한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많죠 요새 특히나. 자, 얘는 얘를 받아요. 이거 친구가 없어도 좋은 이런 애들은 종종 갖게 될 것인데 열정과 흥미를 그들이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떻게 집에서 그냥 열심히 자기들이 따라할 수 있는 열정과 흥미가 자기만의 게 있습니다. 뭘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온라인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자, 그리고 얘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친구가 없어도 좋은 집에서 있는 이런 아이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로 운동장에서 노는 일반적인 놀이 어떻다고 당연히 되게 지루한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익사이팅이 되면 당연히 흐름상 맞지가 않겠죠. 지루하겠지 애들은. 집에서 노는 게 최고인데. 사실 실제로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등장하고 지금 뭐 결혼들 많이 안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뭐, 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는 생각해? 지금 예식장들 다 문 닫거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일단 집을 사기 힘들고 불러뵈서 그렇지. 또? 어? 애를 키우기 힘들지 그치? 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게 뭐가 또 받쳐주지 뭐가? 사는 게 졸라 재밌잖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다니까? 상상이 돼? 인터넷 없는 삶? 살아갈 수 없지. 살 가치가 없죠. 그죠? 인터넷이 없어서 내가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뭐하고 살았나 생각해보면 뭐 했는지 알아?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그런 거 비석치기 이런 거. 비석치기 이런 거. 철봉. 철봉. 어? 공기 최고지. 공기하고. 하고 그 철봉. 철봉은 어떻게 하냐? 존나 빡세게. 회전을 누가 많이 하냐? 딱 피고 옆으로 회전 넣고 하지. 한 명을 세고 있어 이렇게. 야 좀 천천히 돌아 안 보여 그러면서 존나 빨리 돌아. 존나 빨리 돌다가 이걸 놓쳐. 너무 빨리 돌다가 어떻게 돼요? 퉁 그러면서 또 피도 피를 흘리면서 야 누가 이겼어? 그 멀리뛰기 하고 막 운동장에서 지금은 전혀 안 하지 그런 거. 팝세대. 어? 팝세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어. 지금 학교에서 막 점심시간 혼자 멀리뛰기 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학교에서 혼자 철봉 막 돌고 있어. 그 이상한 애잖아. 그치? 혼자 막 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놀 게 없으니까 한 명이 가서 나 근데 철봉 좋아해. 철봉 가서 이제 막 올라가서 이제 돌잖아? 애들이 모여들어. 야 너 쫀대라. 그게 놀이야. 막 돌. 야 너 몇 바퀴 도는 거야? 그럼 이제 탁 돌면서 숨을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철봉 막 돌아. 그러고서 마무리 어떻게 하냐? 돌고서 이게 머리잖아? 이게 돌아. 돌고서 이게 딱 이 상태로 딱 멈춰. 멈추지 그거든.
멈춘 다음에 철봉 있잖아? 여기를 딱 올라가. 오. 아, 물론 손을 짚어서 올라가. 올라가서 인자 잡아. 인자 딱 이렇게 발로 딛고 잡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게 철봉이잖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내리는 거야. 이렇게 점프해서 딱 그럼 애들이 오 맞아 오 이렇게 이것도 있고 또 약간 반죽이 더 보인다. 약간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걸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쳐 이렇게 다리가 걸쳐. 그러면서 여기서 흔들어 이렇게. 손은 물론 뛰지. 뛰어 흔들어 흔들고 으쌰 팍 이렇게 잡지. 그래요? 아 옛날에 다 했지. 옛날에. 딱 보이지. 보이지 애들이 오. 보이지. 보이지 애들이 다 보잖아. 백사장에 모인 애들이 다 보거든. 보이지 나는 못 건드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있다. 옛날에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친놈이지. 혼자 이렇게 하고 친구 들어오지. 주민 친구 미친 아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 미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놀 게 참 많아. 이게 혼자 살아도 이게 음식도 어떻게 돼? 인터넷 시키면 이만 그 볶음밥 졸라 맛있더만. 진짜 우리 아들 한 것보다 맛있어 볶음밥이. 이만 뭐 냉동식 모아갖고 데피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그죠? 그 외식비용도 우리나라 외식비용 진짜 싼 거거든. 외국 나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물론 후진국은 우리가 더 싼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우리나라 외식비는 싼 거야. 딴 데 거의 두 배 세 배 돼요. 우리 정도 경제 수준이면 엄청 비싸요. 우린 되게 싼 겁니다. 외식비 싸지? 인터넷 빠방하지? 인터넷 제일 빠른 거 알지? 거의 인터넷 연락 빠방하지? 게임도 연락 뭐 PC방도 널려있지? 뭐 시키면 바로 배송 오지? 대박? 하루 만에 거의 배송 온 것도 많지? 혼자 살기 너무 좋아. 부족함을 못 느껴. 그러니까는 결혼을 안 하게 되죠. 더. 여러분도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2번 갑시다, 여러분. 8강 2번. 자, have ever been to.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뭐가 되면 틀릴까? 건의되면 틀린데, 뭐, 어법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어법이론. 당신은,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렵죠? 당신은 어떤 행사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요 PP로 연결된 거예요. 또, 가졌던 적이, 뭔가 이제 가졌던 적이 있나요? 어떠한 사람의 반응이, 여기서 얘는 그냥 가지다가 아니라 얘를 보니, 사역통사, 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나요? 어떠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이것도 근데 사역통사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하게 만드는 걸 하게 했던 적이 있나요? 뭘 하게 만드냐? 당신이 feel 완전히 out of place 못 올 때 왔다고 당신이 느끼도록 어떠한 사람의 반응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이거? 어디 갔는데 졸라게 벙쪘던 적이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지금 어딘가? 난 누군가? 이거 느꼈던 적이 있나요? 물어본 거예요. 자, 저녁이 시작될 쯤에 당신은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드는 거예요. 당신은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기분이 좋아. 그러나 어떠한 이상한 한 번의 시선 아니면 약간의 awkward, 어색한 웃음이 당신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that year라고 당신이 commit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 바치다 말고 저지르더라 나쁜 뜻이 있다. 당신이 sin이라는 게 이게 종교적 의미의 죄를 말해요. 죄악, 원죄라고 할 때 이제 s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패션 테러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패션 테러를 저질렀다 라고 느끼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상을 쳐다봐서. 자, 누가 hasn't been 그러한 입장에 누가 있어 보지 않았겠나요? 누구나 다 겪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위아래로 우리를 내려다 훑어다 보면서 한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느끼게끔 더 작아 보이게 느끼게 만듭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필통을 들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 필통을 막 이상한 걸로 쳐다봐 내가 필통 가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dressing 입은 것에 대해서 in what we wear 우리가 지금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은 것을 입은 다시 말해 우리가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은 것에 대해서 작아지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얘가 주제가 뭐냐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be willing to 뭐라고요? 기꺼이 뭐마다 만약 근데 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야?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harsh 내가 뭐야 이게?
가혹하게. 자, 도우는 콤마 함께 쓰면 뜻이 뭐라고 이건? 그러나요. 이 도우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석하셔야 돼.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된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나 가혹하게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지금처럼 쟤는 왜 병신 같아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인맨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얘는 그 사람 하는 거야.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또 어떻게 얼마나 가혹하게 자주 판단할지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말아라. 만약 당신이 안다면, 되게 중요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정체성 알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이 발음이 뭐라고요? tear가 아니라 tear, 찢다. 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project 투사하다, 투영하다.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뭔가 불안한 마음을 당신에게 투영함으로써 당신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조건이 뭐야? 당신이 뭘 안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필요를 바로 affection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affect가 명사로 뭐라고 이게? affect가 감정, 정서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affective가 뭐라고? 이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게 명사가 돼서 이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애정이라든지 애정, affection. 뭐 affection이 뜻이 뭘까? affection이 이건 애정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다 affect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다시 당신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결코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애정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컨텐트 아까 나왔는데 형용사로 만족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만족을 한다면 뭐에, 잘 보세요.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지. 뭐에 만족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어디에? 어디 아래에? 당신의 옷과 당신의 피부 아래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걸 한 단어로 찾았어라 who you are가 되는 거죠. 여기 찾는 거지? 당신 그 자체, 당신에 대해서. 자, 오늘의 마지막 4번으로 갑시다. 어, 이거 다 했네요 오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자, 비영장류의 또래 집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비영장류 프라밋, 비영장류 사회에서의 젊은 수컷들의 또래 집단은, 얘들은 불리는데 bachelor, 총각 집단이라 불리는데 얘들은 serve, 뭔가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일단 monkey가 나옵니다. 원숭이. 자, 다람쥐 원숭이들에서 이 수컷들은요, 어프로치의 특징은 뒤에 툴을 안 쓴다. 그죠? 어디에 도달하는, 어디에 접근하는, 번식기에 접근하는 수컷들은 되는데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outcast, 따돌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엄마와 누이들이 원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 수컷들과는 말이죠. 아마도 이게 뭐 이런 거겠지. 뭐 근친을 아마 좀 그 금지하기 위해서 자체는 이렇게 진행했겠죠 아마도. 그죠? 자, 어린 수컷들은 그래서 함께 여행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바로 separate from 뒤에 생략된 건 뒤에 요게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오히려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troop이 뭐더라 이게? troop이 군대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무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걸 넣어서 해보자 여기다가. 자, 어린 수컷들은 여행을 함께 떠날지도, 모여서 함께 떠날지도 모르는데 separate from 뭐 별개로 떨어져서 뭐? 바로 큰 집단의 원숭이들과 별개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on the edge of 뭐뭐 가장자리, 아니면 큰 집단의 원숭이들의 주변에서 어쨌든지 간에 함께는 못하고 가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다른 분대처럼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either 둘 중 하나, 1번 아니면 2번 둘 중 하나가 afford 제공하다는 뜻이 있고, afford가 다른 뜻이 뭐가 있죠? 뭐뭐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 있고, 그죠? 여기서 제공하다고. 자, 둘 중 하나는 제공합니다. 그 어린 수컷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게 돼요. 뭐보다?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무리해서 뭔가 이제 망다 비슷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는 뭉쳐 다닌다. 그 집단 별개 떨어져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 그 다음. 자, 이 원숭이의 또 다른 이 원숭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원숭이나 이 원숭이와 같은 종들에서, 자, 수컷 집단들은 흔히 떠나는데 함께, 아, 얘들은 이제 아예 떠나.
여기까지는 지금 아까 무슨 뭐 그 어린 수컷들 뭐 스쿼럴 몽키즈였고 지금 얘는 또 다른 원숭이로 예시가 넘어가요. 요 무슨 이런 몽키들에서는 어린 수컷 집단들이 아예 흔하게 아예 떠납니다. 그들 함께 뭘 찾아서 새로운 생활 공간 공동체를 찾아서 얘들은 아예 떠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얘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 뒤에 요 다르게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얘네와 다르게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수컷 침팬지가 나와요. 원숭이와 침팬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이게 이걸 구분하는 게 재작년 EBS 수능 특강 거의 앞부분에 나왔었거든. 거의 초반에 이 구분하는 법이 이게 지문에 그걸로 나왔는데 주제로 나왔는데 그 우리가 사람 비슷한 거 있죠, 그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 비슷한 게 일단은 뭐가 있어요?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뭐 긴꼬리 원숭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원숭이 그 걔네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지? 그지? 걔네는 어떻게 구분해? 원숭이가 뭘 원숭이라고 그래요? 바로 원숭이 우리가 알기로 걔 그렇게 생긴 애들 유인원으로 생겼는데 영장류인데 꼬리가 있는 건 다 원숭이에요. 꼬리의 유무로 판단한다. 꼬리의 유무로. 꼬리가 없는 건 전부 다 별도로 이름 붙지.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를 만든 거죠, 그죠? 꼬리 있는 건 원숭이. 무슨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 무슨 원숭이? 꼬리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꼬리가 있으면 걔는 원숭이에요. 그 이제 재작년에 키워드로 나왔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수컷 침팬지이기 때문에 얘 위에 있는 원숭이랑 다른 애를 말하는 거예요. 수컷 침팬지들에게 있어서 또래 집단은 얘네 이 원숭이들과 또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얘들은 또 다르다. 자 그리고 이 수컷 침팬지들은 아예 얘들은 뭐다? Emigrate 뜻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 이주를 아예 밖으로 하지 않아. 얘들은 이주를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침팬지 수컷들은요, 패트로 순찰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그 집 서식지 주변 범위를 함께 순찰할지도 몰라요. Deter 아까 말했죠. 뭐라고 이게? Deter A from B. Prevent랑 똑같다고. A가 뭐 하는 걸 막다. 얘들은 순찰하는데 막기 위해서 바로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수컷들이 get into 안으로 드는 거니까 침범하다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찰을 합니다. 요거 이따가 암기해 볼 거고요. 자, 그 수컷 침팬지들은 함께 사냥을 하는데 협동해서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룹이라는 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여러분 없어서 그랬나? 고양이 그 털 이거 하는 거 뭐라 그래 이거? 그루밍 그죠? 그루밍 이게 다듬다. 털을 다듬다. 서로 서로 간에 털을 다듬어주고요. 바로 요거 남아 줄 겁니다. 지위나 아니면 연합의 어떤 파트너십을 고려해서 털을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질문의 주제는 아까 처음에 거의 나왔죠? 비영장류 그 배척, 총각 집단들은 뭔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생활을 한다. 자, 요거 암기해볼게. 자, 읽어볼게요. 일단 시작. 그들은 순찰할지도 몰라요. 동사 나왔지. 목적어 뭐? Their home range. 어떻게? Together. 함께. 그죠? Together. 같이 가. 목적은 to deter. 목적어 나오죠. 누가 뭐 하는 거? Mains인데 수집받지. 어디로부터? From other groups. 누가 뭐 하는 거? From getting into their community. 다시 읽어보자. 시작. They may patrol. 목적어 their home range. 어떻게? Together. 목적은 to deter males from other groups 뭐하는 거? from getting into community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외워볼게요 그들은 하고 그들은 순찰할지 모르다 갑니다 시작 they may patrol 무엇을? 서치영역 their 뭐가 나왔죠? 서치영역 home range가 나왔나? 그죠? their home range together 막기 위해 to deter 목적어 수컷들 male 수직하지 from other groups 뭐하는 거? from getting into their community 다시 해보자 시작 they may patrol their home range together to deter males from other groups from getting into their community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어요. 다음 시간은 9, 10, 11강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시험으로 돌입한 학교 혹시 있나? 한 번 더 못 보고? 있나요? 23, 24일 수업에 못 오시는 분 있나? 아직은 없나? 예일은 좀 늦지? 30일이고. 아, 예디. 예일 이때 올 수 있나? 23, 24. 이때 아직 시험 아닌가?
사실은 이때 이때 여기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쌤 근데 저희 금요일날 저 수업인데 직보가 그럼 다른 거 있으면 요 어, 뭐 하나지? 아, 직보 해야지. 25일날 어? 정말 쌤? 모두 하지 어? 25일날? 25일이야 어, 그럼 그 다음 달 시험 준비해야 돼. 민규 치사하게 다른 학원 다니고. 너? 민규는 치사하게 영어 아니고 다른 학원 다니고. 아. 같이 다니기 왜? 쌤. 아 다리 아파. 아. 아 다리 아파. 뭘 보여줬는데? 만세. 쌤 저 아까 1교시에 영어 시간에 나대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어 다리 아파.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않아? 아니 저 좀 나대다가 쌤한테 당했어요.